근데 이게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근데 쉽진 않지. 호동이랑 희철이 끊었지. 어, 우리 담배 끊은 지 엄청 오래됐지. 영철이 형 원래 안 피고. 원래 안 피고. 아, 우리 금연 흥분회사 같은 거 하고 싶다, 진짜. 너는 무슨 계기를 끊었어? 나는 이제 너... 잇몸 막 보라색 되잖아. 담배 피면 이거는 고칠 수도 없어. 잇몸 색 변하는 거는 고칠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끊었지. 호동이는. 잘했다. 나는 예전에 방송 촬영하는데 어린이 출연자가 아저씨 담배 태우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했는데 몸에서 냄새 나는가 봐. 맞아, 너무 엄청나. 어린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그게 결정적 계기였구나. 아니면 이제 진행을 하고 어린이 출연자들 많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끊었어. 저도 얘기했었는데 내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담배를 태웠는데 그때 성장기에 태우다 보니까 기관지가 다 망가진 거야. 그래서 뜨거운 거 국수 같은 거를 못 먹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막 계속 이래가지고.